어제 저녁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본 규슈 지역에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에 규슈에서 동해 방면으로 폭우가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6월 11일부터 규슈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장마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65년 만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일본 최대의 홍수로 인하여 큰 폭우 피해를 얼마 전에 봤었던 일본으로서는 오키나와에 내린 110mm의 최악의 폭우로 55만 명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대교가 붕괴되고 폭우로 기차가 멈춰버리며 주택을 휩쓴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발생했던 후쿠시마에서의 토네이도로 인하여 차가 날아가는 영상은 정말 소름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6월 8일부터는 일본 관동 간도의 고신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6월 9일에도 일본 기상청은 관동 고신 지역에 게릴라 호우 경보를 발표하였으니 관동 고신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호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바현 이치하라시에서는 강한 돌풍이 불어 차량 수거가 많았고 아침 한때 지바현 내 77만 가구가 정전되어 도쿄 전력이 원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동해 관동 지역의 폭우로 인하여 가나가와현과 시즈오카현을 비롯해 군마현과 사이타마현, 미에현, 나가노현, 야마나시현에서는 토사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 토사재의 경계 경보가 발표되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6월 8일 일본 기상청은 2022년 올해 일본에 발생할 태풍 경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태풍은 7월부터 8월은 오키나와에서 중국 대륙과 한반도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며, 9월 이후에는 오키나와에서 혼슈 부근으로 진로를 취하는 일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물론 일본 기상청이 예보입니다. 또한 관동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동 지역의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올 2022년에 예상되는 태풍의 개수는 평년보다 적은 23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주요 태풍 발생 지역의 대리 활동은 평년에 비해서는 다소 활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지진 소식입니다. 어제 6월 8일 오전 9시 55분에 타라우라카 남남서쪽 108km 지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는 620km입니다. 어제 발생한 페루와 브라질 국경의 규모 6.5 강진은 최근 지난달 5월 26일 저녁 9시 20분 20초에 2분 20초에 이 페루 줄리아카 북북서쪽 74km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페루와 브라질 근처에서의 강진은 일본의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10월 2일 오후 1시 2분에 페루와 브라질 접경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608km입니다. 페루 브라질 국경에서 작년 10월 2일에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한 지 4일 만인 10월 6일 새벽 2시 26분에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일본 동북 지역 이와떼현 동쪽 해역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떼현 지진으로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시에서 60대 여성이 넘어지는 장롱을 잡으려다 오른쪽 어깨가 꺾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으며, 토호쿠마치에서는 70대 여성이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떼현 이와떼마치에서는 80대 여성이 떨어지는 TV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또한 이와떼마치에서는 국도 4호선에 한 신호기가 부러져 도로를 막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첫 지진파 감지 후 4.9초 후에 예보인 긴급 지진 속보를 발표하였으며, 12.9초 후에 긴급 지진 속보를 이와떼현과 아오모리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4시 50분경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추후에 지진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흔들림이 강했던 아오모리 지방에서는 지반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상청과 아오모리 지방 기상대가 당분간 아오모리 지방에 발표하는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의 발표 기준을 평상시보다 인하하여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지진 이외에 같은 날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각각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3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이와 대한 지진 3일 전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바누아투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후 이후 며칠 뒤 비슷한 규모로 일본에 일어난다는 바누아투의 법칙이 이번에도 통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누아투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 첫 지진은 10월 2일 오후 1시 2분에 페루와 브라질 접경 지역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먼저 발생을 했었으며 그 후 하루 뒤인 10월 3일 바누아투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3일 후인 10월 6일에 일본 이와떼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